법풍, 버두, 이슬류, 믿을신, 오를시, 이를위, 다섯오, 일륜윤. 그래서 풍우, 요신, 하나니, 시위, 오륜이니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자를 보면은, 자, 법풍자는 여자는 이제 상영자입니다. 원래 이 각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늘어놓은 모양입니다. 실로 꿰매 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조개 껍데기 물이 때를 이제 의미하는 글자였는데, 이것은 풍은 같이 동문 수확하는 도밭, 동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자라고 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같은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리로서 이루어진 벗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버두자는 이게 손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우자도 이게 손의 의미. 그래서 손과 손이 만나가지고 서로 손잡고, 그래서 손에 손잡은 친구 사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벗이라는 말이 나왔고, 시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원에다가 입구에다가, 아니, 말씀원이 아니라 사람인, 자, 이 말씀원은 원래 입구에 이렇게 새꼬챙이 모양으로, 저게 원래 고문하는 도구, 고문하는 도구로서의 원래 형벌의 뜻이 있습니다. 형벌. 그래서 형을 가하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에 믿없지 못한 때가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진실만을 갖다가 말할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믿을신. 이 믿음이란 뜻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섯오. 이 자는 원래 요것이 이제 요렇게 이게 쓰이다가, 자, 요것은 두 이에다가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두 이는 하늘과 땅. 아이고. 여기가 하늘. 하늘과 땅 사이에 서로 교류한다. 다섯 가지 기운이. 그래서 여기 목금수화토. 하늘과 땅 사이에는 다섯 가지 원소가 서로 번갈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의 다섯을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가 됐습니다. 가차에서. 그 다음에
일련윤자는 이제 이게 몰집 사람인 플러스 몰집에다가 책. 그래서 기록을 책. 책 기록. 기록을 이렇게 모아서 대쪽으로 이렇게 엮은 모양의 순서를 세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순서 세울 윤자에다가 일륜윤자 여기 사람 인자를 덧붙여서 조리 있게 생각을 정리하다, 차례를 정하다, 또는 질서가 잡힌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일륜윤자가. 그러니까는 인간은 이렇게 아까 삼강 오륜이 있어가지고 그 오륜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갖다가 순서를 세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힌 인간관계. 그래서 삼강과 오륜. 오륜은 부자 유친하고 분신 유의하고 그다음에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서하고 부모 유신 그래서 일륜지 도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삼강 오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 덕목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삼강은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비는 자식의 별이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고 근간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륜은 인간관계의 어떤 질서 유지에 필요한 그래서 질서가 잡힌 어떤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비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역할이 다르겠죠. 그래서 서로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차례. 그 다음에 법과 법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유교 사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그 덕목이 바로 삼강오륜입니다. 이 시간은
상경오륜을 해석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